그날 오후 할머니를 대신해 할아버지가 들린 곳. 여기 강의 시장이야. 지금 시장 보러 가는 거야.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시장에서 찻거리를 구입하고 주부 구단 못지않게 많이 달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여기 많았지요? 요거 많았지. 사면 잡수 건디 8,000원 아치인데 8,000원 아치 2,000원 더 버티 가서 시계를 해. 3개 많은 거. 여러 개 2,000원 더 버티 주시라고. 근데 그래. 허리가 좋지 못한 할머니를 대신해 장을 봐온 지 5년째. 물건값 흥정도 능숙하다. 찬거리를 사고 갑자기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할아버지. 느닷없이 옷가게로 들어간다. 요거 사주대 이놈. 그것도 요거 이쁘잖아. 아줌마한테 딱 맞겠구만. 요거. 매번 속만 썩인 아내에게 선물을 할 모양. 4만 원이야. 4만 원? 네. 4만 원 털할 수 없어. 아, 그러면 3만 5천 원만 줘. 그래, 3만 5천 원. 네. 그래, 3만 5천 원. 물건값 깎는 솜씨도 고수다. 아주 안녕히 가세요. 네. 또 다음에 봅시다. 네. 할아버지 양손엔 아내를 위한 것으로 꽉 채운 듯하다. 할머니 주시려고 그래요. 네, 할머니 주겠죠. 이제 얻었나 샀는 거인데 마음에 맞으려나 못구만. 그동안의 미안함을 옷 한 벌에 다 채울 순 없지만 아내가 기뻐만 해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야, 할머니 나와봐. 사랑해야 돼, 이제 엄마. 요 안에 내가 얻어놨는 사갖고 오네. 미안해. 뭘 달라고 내가 오늘 잣재겄어. 예? 감사해요. 한번 입어봐. 오래간만에 얻어놓은 사갖고. 오래 잣재 참말로. 오래오래 잣재. 기운 받았다. 손수 단추까지 채워주는 센스 만점. 풀 서비스가 따로 없다. 딱 맞구만. 딱 맞았어. 잠깐만 손 잣재겄어. 내가 오래간만에 하나 찾아줬어. 오래간만에 참말로 다 샀어. 미안해. 고맙구만. 여자 아빠 뭐네? 뜻밖의 선물에 할머니 얼굴엔 웃음꽃이 떠나질 않는다. 저리 살 것도 우리 상태 내가 옷을 안 벗고 내가 입고 있어. 평소 때는 안 사줘. 안 사주고 오래간만에 참말로 오래 참말로 설에 참말로 오래간만에 이놈 사주고만 참말로 그냥 재밌고 아주 재미가 져서 속으로 죽겠어. 이럴 때마다 이놈 사줬다. 어서리야 우리 이놈 사줬다. 그러고. 남편의 마음과 사랑을 듬뿍 느낀 할머니. 그래서 더욱 소중히 옷을 다루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날 밤 어김없이 일기를 쓰는 할아버지. 농약사 집에서 혼자리 댁을 써. 만숙이 엄마가 상의 옷 샀음, 준비 가장 반가했음. 우리 집으로 시집 온청해요. 행복한 날이야. 시집을 잘 왔어, 우리 집 온청이니.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소. 말년치에서 나라가 말년치에 천년에는 고장했지만 천년에는 고장했지. 이제 살고 볼게.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많이 돌아와. 그리고는 서랍에서 작년 일기를 꺼낸다. 이 날짜에, 작년에는 고치할 자리, 고치할 자리 그림 빌고 했다 그러고. 고추무 1200주 심었음. 요소 두 포대 반 정도 우끄름하였음. 특별히 농산일에 관해 꼼꼼하게 써놓은 할아버지의 일기장. 해와 달을 비교해 농사를 짓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한다. 작년은 요때 이날주에 못했다. 작년은 이날주에 못했다. 그것도 거울 삼아서 보기 위해서 여기 금년 거다고 올 거다고 같이 노는 거예요. 여기. 다음 해를 위한 오늘의 일기인 셈이기도 하다. 다음 날 방앗간 갈 채비를 서두르는 할머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와라. 얼른 갖다 달라. 하는 거 있네. 자, 떠가러 간다. 할머니가 아픈 게
할머니가 아픈 게. 모든 짐은 할아버지 목. 할아버지의 소소한 배려인 셈이다. 이때 황급히 다시 집으로 걸어가는 할머니. 뭔가 중요한 것을 두고 왔나 보다. 어디 가시는 거야? 시금치. 어. 시금치 지금 손자 갖다 주려고. 그 배에 손자 갖다 주려고 시금치 캐러 놓으시고 깜빡 이 집으로 와갖고 또 가지러 가 시금치. 큰아들 집에 갈 때면 꼭 챙기는 시금치인데 하마터면 입고 빈손으로 갈 뻔했다. 여보, 손자, 우리 손자 갖다 줘. 여보, 손자. 우리 손자, 손자 가지고 잘 먹어. 여름에도 할머니 시금치 갈았어? 시금치야, 여름에는 못 간단다. 한잔잘 넣어줄게 했어. 오늘 오비가만 주려고. 감기 오비가만 주려. 할머니가 캔 시금치만 찾는 손자에게 줄 시금치를 다시 꼭 챙겨든다. 짜가리 갈라. 너기라. 그럼 나 읍에 나가니까 내 차로 갑시다. 네. 같이 갑시다. 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시내 방앗간. 이장의 차로 수월하게 가게 됐다. 시내의 떡 방앗간. 아들이 좋아하는 가래떡을 뽑으러 온 부부. 구수한 떡내음이 방앗간 전체에 폴폴 풍긴다. 와, 대려워. 시내 방앗간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떡을 떼며 정을 나누고 소식을 알리는 또 하나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애기야, 한마디 드리고. 애기야. 떡 맛있어요? 그 길에 구실이 떡방앗간 놓고 인력길도 뽑아가갖고 시리도 돼갖고 매대기도 흔들어 뱄어. 겨울 가리떡을 만들었지. 아들이 좋아할 떡을 뽑고 서둘러 시내 아들네로 가는 부부다. 시내에서 모터 가게를 운영하는 큰아들. 바쁜 아들에게 혹시 불편함을 줄까 자주 들리진 못한다. 하지만 오늘은 시금치 덕분에 명분이 생겼다는 부부. 아마 바쁘신데 오늘 장날에 이렇게 나오셨어. 네. 아, 무엇을 또 이거 또 짊어지고 또 이걸 갖고 싸 짊어지고 보셨을까? 우리 전부가 이거 시금치를 가장 좋아해. 그래서 내가 좋아해요. 그 일부러 성주 할머니가 뽑아갖고 다듬어갖고 이제 갖고 왔어. 이거 사람께 인생이 좋다. 그런데 은근 손주만 챙기는 게 섭섭한 아들. 아, 아들들을 생각하지 손자 생각 없을까? 돌아보면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해줬다고 고생하며 일하는 아들을 보니 더욱 코끝이 찡하다. 그리고 어느새 한 가정의 가장이 된 큰아들. 그 당시 우리 살림족은 애로웠어. 난 공부를 못 시켰어. 그게 한 가지 소원이야. 부모로서는 너무 보는 학교를 안 보내놨으니 부모로서는 마음이 너무 좋을 것이오. 오늘따라 아들의 모습이 유난히 애처로워 보인다. 그리고 농군에게 필요한 유나일로. 아들 집에 오면 꼭 얻어간다. 네, 조금씩 많이 흘러. 벌초할 때 쓴 기기가 있어. 액기기라고. 액기기의 이름은 그 지름이 필요해. 휘발유하고 모빌하고 섞어야서 그러니까 요거 모빌이요. 요것도 모빌도 살려면 그걸 솔직히 비싸더라고. 윤활유 한 병을 얻고 서둘러 집으로 나선 부부. 그대로 갖고 와볼까? 잘 있어라. 예. 조심해. 뭐냐 우리 갔다. 늘 받기만 해서 아들에게 더욱 미안하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할머니의 저녁 식사 시간. 가만히 있어.
내가 잘할게. 특별히 할아버지가 와, 할머니의 저녁 식사를 돕겠다고 나섰다. 밤나는 거 이 부식이야. 부식 그 단봉도 많이 오고 그때 배고프. 전에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해봤어 그 전에. 어디서 해보셨어요? 우리 집에서 해보고. 우리 집에서 군대... 언제 있어 어디야? 군대가 나... 군대 가서 해보고 밥 전달. 요는 내 밖으로 할머니를. 그나저나 아내에게 점수 받기가 쉽지 않다. 아이고 골치 아프구만. 그래도 할아버지의 노력은 계속된다. 늙을 말년에 좋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술만 조금 먹자고 약속해야겠구만.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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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조금 술 뭐 야든 시달 먹게 이제 약속이 있냐? 예, 술 짜가서 먹기로 약속. 야든아, 자 앉아 밥 먹어. 아따 방이 따뜻하다. 뜨거뜨거한. 간만에 입맛이 돌아온 할머니 조금씩 양보하며 또 서로를 맞춰간다. 밥 조금만 주냐? 안 주면 좀 먹게. 할머니 잘해 봐. 내가 다 먹고 있니? 고맙소. 어려워요. 나한테. 예. 그럽시다. 이렇게 점점 쌓여져가는 부부의 사랑. 서로에 대한 배려로 깊어져 간다.